요즘 농촌에서는 청년회 연령을 65세로 올릴 만큼 젊은이 찾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농업을 꿈으로 삼고 농업 세계 일주까지 다녀온 30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A farming is a very hard. 뭐래? 일하러 와, 일하러 오래! 대학 졸업 후 유지황, 김하석, 권두현 씨가 30만 원씩 들고 떠난 농업 일주는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에는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환경이 우리 같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쉽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떠난 거죠. All these people looking for land shall let them come here. 이들은 12개 나라 35개 농장과 농업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농사법, 땅 없고 돈 없는 청년 농부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혹은 동남아마저도 이제 저희보다 더 일찍 그런 청년 농부들을 키워야 된다는 의식을 가졌고 그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농업 일주의 경험을 책으로 펴낸 지황 씨는 요즘 청년 농부를 위한 이동식 주택을 만들고, 두현 씨는 딸기 농사를 짓고, 하석 씨는 생협에서 일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식의 형태의 그 청년 농부의 자립 농장,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생산하는 농업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랑 토지를 해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마련해주고 젊은 농부들이나 그냥 다양한 농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